최경월 위원장입니다. 세계 경제가 미중 무역 경제 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많은 우려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도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세계 수출 6위, GDP 11위에 우리 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하는 많은 걱정이 함께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그러한 손자병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수출 기여율이 60~70%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수출 우리나라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 한국경제연구원이 제조업 수출 경쟁력 점검과 국제 비교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1,000개 제조업 품목을 발표했는데 우리 품질 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인 것이 절반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56개로 일본은 301개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큰 문제는 우리 경제는 국제 분업 구조로 부품을 수입해서 제조해서 선진국에 판매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수입 규제 조치로 인해서 소재 부품 또 기초 장비 이런 부분이 취약한 점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화학품, 정밀 공작 기계, 반도체 장비 부품, 기계 부품, 광학 기기 이런 것은 품질 경쟁력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여류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해서 7년 동안 7조 8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품 소재 당연히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5조 5천억을 들여서 부품 소재를 개발했지만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일본과의 차이가 1년 9개월밖에 나지 않는다. 산업부 담당 국장은 중소기업에게 1년만 기다려 주시오. 다 좋습니다. 부품 1, 2년 개발하는 동안 우리 기업은 부품 수입 공급 못하면은 도산한 뒤에 개발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선진국은 우리가 개발할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전쟁을 수행하는 기업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생산, 수출, 내수 모두 부진합니다. 올해 상반기 10대 그룹에 속한 상장사 90곳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21조로 작년보다 54%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는 영업이익이 70% 줄었습니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도 84% 감소했습니다. LG, 롯데, GS, 신세계, 한진 등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가 한마디로 우리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세계적인 신용평가 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는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계 신용평가 기관들이 앞을 다투어서 금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1%로 예측하는 것, 이것은 안 보이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금년에 2.4에서 5% 성장학을 자신하고 있는데 IMF 당시에 직전까지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 펀더멘털이 튼튼하다고 자신감에 빠졌다가 IMF 위기를 맞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제2의 IMF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신감만으로 경제에서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수출이 연속적으로 8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성장 기여율이 60~70% 달하는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절대적인 그러한 비중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수출 경쟁력 복원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그대로 침몰할지 모른다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화이트리스트 시행일 28일까지 열흘 남짓 남았습니다. 한일 무역 갈등을 조속히 대통령이 나서서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다리라고만 하지 말고 이제 폐기해 주십시오.
주 52시간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고 규제개혁으로 경제 주체인 기업의 길을 살려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살아야만 안보가 됩니다. 경제가 곧 안보입니다. 우리 경제를 살려서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